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야, 오늘 폭염이 찾아왔어요. 그 경고문자 봤죠? 야외 외출하지 말래요. 그래도 우리는 또 올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외출해서 찍어야 되잖아요, 그렇죠? 오늘 갖고 온 차가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, 우리 호피디님 거죠. 오토바이오그래피. 너무 이쁘네요. 아직도 희대의 라이벌 아닙니까? 포르쉐 카이엔 쿠페. 아, 제가 이 두 대를요 카페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. 솔직히 이게 질문 되게 많더라고요. 카이엔 쿠페 살래? 레인지로버 스포츠 살래? 얘가 지금 옵션 넣어서 한 1억 5천 5백 정도가 돼요. 그리고 우리 호피디님의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한 1억 6천? 요 정도 하는데 가격대도 비슷해요. 야, 근데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웬만한 댓글들이 다 뭐라고 달렸는지 알아요? 아, 레인지로버 스포츠요, RRS요, RRS요, 저는 다시 탄다면 또 RRS요, 저 카이엔 계획에다 RRS로 바꿨어요. 거의 9대1? 9대1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더 선호하더라고요. 이해가 돼요. 저도 오늘 요 두 대를 같이 갖다 놓고 보니까요 이제 죽어버리네. 제원상 보면요 차 길이는 둘 다 비슷하거든요.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좀 더 전구가 높고 더 넓어요. 얘는 2m가 넘어요. 얘도 얘는 2m가 좀 안 넘거든요. 두 차 다 주차하거나 좁은 골목 다니거나 이런 건 쉬운 차들이 아니거든요. 일단은 그냥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많이 웅장하네요. 그러니까 좀 더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좀 많이 찾지 않을까. 오늘은 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솔직한 승차감, 취향, 어떤 게 더 나에게 맞는 취향인지,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, 이 대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포르쉐한테 좀 미안한 점은 있어요. 얘는 이미 신형이 나왔잖아요. 그냥 최신형을 갖고 와서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, 아, 그게 아직은 없으니까요.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또 완전히 신형이잖아요. 네. 고민하신 분들은 그래도 전체적인 이 느낌만 좀 봐주시고, 일단 둘 다 뭐 3000cc에다가 마력도 비슷해요. 뭐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좀 더 높거든요. 355마력으로. 카이엔 쿠페가 342마력. 둘 다 뭐 제로백은 6초에다가 연비도 도찐개찐. 그냥 8km대 나와요.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주행 성능과 디자인, 그리고 승차감, 이런 거를 좀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일하게 좀 카이엔이 진짜 효자 모델인 거 아시죠? 포르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, 유일하게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드디어 내놓은 SUV. 하지만 얘는 그래도 개구리 눈빛 같지는 안 나왔어요. 근데 이번에 나온 신형 봤어요? 그건 이제 눈이 타이칸처럼 변하거든요. 새롭게 나오는 모델도 이제 눈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비슷해요.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페이스리프트 때문에 이제 거의 크게 뭐 바뀐 점 없다는 점. 근데 이건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아요. 이거 확실하게 차체가 낫네, 쿠페라서. 그러다가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로 딱 오잖아요. 우아하다 또. 아, 얘를 자꾸 칭찬해 주면 안 되는데 우아한 이 느낌에 이 웅장한 느낌이 달라요. 본넷의 길이 있잖아요, 넓이. 요게 길어야 존재감이 세지는 것 같아요. 요게 좁으면 좁을수록 존재감은 조금 약해져요. 얘는 스포티한 맛, 얘는 웅장한 맛. 저 취향으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좀 더 제 취향에 맞아요. 좀 이렇게 묵직하고 우아한 맛이. 아, 근데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요런 데 있잖아요.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하단에 이 브론즈 컬러 있잖아요. 아, 요런 포인트가 좀 굉장히 이뻐요. 흰색 블랙만 있으면 밋밋할 뻔했는데, 아, 요런 포인트 좀 굉장히 잘 줬고요. 아, 요 스포츠는 사실 포인트 될 게 많이 없다 또. 근데 블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화이트와 블랙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얘는 요 여기가 좁고 얘는 이렇게 넓다 보니까, 야, 저는 솔직히 디자인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한 표. 제일 큰 차이점 요거죠, 쿠페형. 요쪽이 쿠페형이냐 아니냐. 근데 여기서 호불호가 확 갈려요. 저나 호피드님처럼 저런 SUV 모양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, 아예 이런 쿠페형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높이에서는, 전고에서는 상대가 안 되네. 확실히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훨씬 더 높고요. 그리고 얘는 그냥 요 디자인 차이가 있을 뿐, 일반 카이엔도 여기가 좀 살짝 이렇게는 돼 있어요. 쿠페형 뭐 이런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고, 아예 두 차가 지향점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쿠페는 진짜 스포티, 스포츠 성향. 이거 누가 봐도 좀 젊은 성향이고, 얘는 좀 이렇게 고급진 거 좋아하고 좀 묵직하고 우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많이 고르지 않을까.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디자인이 좀 더 좋더라고요. 이렇게 완벽한 SUV 디자인 있잖아요. 얘는 22인치가 좀 달려서 나왔는데, 얘도 고급지다 느낌이에요. 이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. 그리고 요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요 디자인을 제일 많이 넣더라고요, 카이엔 뽑으실 때. 얘는 이제 21인치가 들어가 있거든요. 이 차체에는 21인치가 더 잘 어울려요. 22인치는 좀 오버스펙이 아닌가.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차체가 크다 보니까 22인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. 아, 요 뒷모습에서 확연히 좀 성향 차이가 나네요. 파나메라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위만 늘려놓은 느낌? 위만 좀 늘려놓고 좀 살짝 뚱뚱해진 느낌이어가지고 SUV의 느낌까지는 안 받아요. 이 카이엔 쿠페는 앞모습은 전 좀 별론데 뒷모습을 좀 인정해요. 뒷모습이 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아, 네. 요 눈빛도 좀 굉장히 이쁘고, 요게 좀 틴팅 많이 하잖아요. 틴티드 그 옵션 넣어가지고. 네. 얘는 그 옵션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요 밑에 여러분 이거 필수 아시죠? 스포츠 배기 넣고 따발. 요게 380만원인가 하더라고요. 스포츠 배기까지 넣어서. 요건 진짜 필수 옵션이에요. 얘와 더불어 PASM 아시죠? 에어 서스펜션. 그 정도 옵션은 여러분들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거든요. 얘는 그런 거 빼잖아요. 그러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붙을 수가 없어요. 왜냐, 승차감도 이미 조금 소프트한 느낌에서 밀리기 때문에. 아, 요 카이엔 쿠페 또 차주분이 오피디님이랑 또 아는 분이잖아요. 근데 요 카이엔 쿠페 차주분도 요걸로 좀 계약을 다시 넣어놨다면서요. 아, 지금 현재 카이엔도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데. 네네. 짐 싣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더 넓은 차. 아, 공간이 좀 더 큰 차?
디자인이 단조로운데 되게 고급지다요. 많은 막 디자인을 넣지는 않았거든요. 오히려 저는 이 뒤에 디자인이 레인지로버보다도 더 이쁜 것 같아요. 레인지로버 뒷모습 살짝 호불호가 갈리는 거 아시죠? 아, 제가 이제 좀 차를 좀 튜닝을 조금 해야 되는데. 아, 이 차 튜닝 하신다고요? 네. 근데 한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아,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. 저 꽁돈 77만 원 생겼거든요. 갑자기요? 아정당 몰라요? 아정당이 뭐예요? 모르면 최대 77만 원 손해라고요. 약정 끝난 인터넷만 바꿔도 최대 47만 원,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,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을. 국내 가입잡수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.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. 아, 일단은 쿠페형이다 보니까 짐을 높게 못 쌓잖아요, 이렇게. 엄청 많이 들어가네. 네, 여기가 끝인 거 아시죠? 네. 쿠페형이다 보니까. 아. 그리고 골프채를 저렇게 넣으셨네. 일반 세로로나 대각으로는 안 들어가는 사이즈네요.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카이엔 쿠페를 고르면 안 될 것 같긴 해요. 짐은 많이 들어가는데 높이가 많이 안 쌓인다는 단점? 요게 있어요. 여기는 그 저 앞을 뒤집지 않아도 골프채 들어가죠? 약간 사선으로 하긴 해야 돼요. 아,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요? 아, 얘도 근데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쿠페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고요. 얘는 그래도 장점이 의자를 안 줬고도 골프백이 들어간다는 점. 근데 확실히 트렁크 깊이는요, 카이엔 쿠페가 더 깊어요. 근데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더 높고요. 요거는 그냥 좀 도찐개찐 같아요. 알아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. 카이엔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셔서 아시죠? 근데 또 진리의 옵션을 선택하셨네요. 이거 550만원짜리인가? 레드와 블랙. 왜냐면 더 고를 게 딱히 없어요. 요거 아니면 베이지 아닌가요? 얘는 돌리는 거 여기인 거 아시죠? 레이싱을 하기 위해서. 얘는 오른쪽에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신형은 요쪽에 그 화면 나오거든요, 옵션 넣으면은. 이게 200 얼마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요게 디자인 때문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시동키가 여기에 달려요, 이제.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어요?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끔. 아, 포르쉐는 예전부터 항상 왼쪽이었는데 없었어요 이제. 그리고 요 계기판도 바뀌어요 이제. 여기 위에가 없어져요. 아, 그래요? 타이칸처럼 바뀌어요. 타이칸. 타이칸 계기판처럼 실내가 이렇게 다 변하게 되고요. 여기 디자인은 좀 비슷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런데 순환 공간도 더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. 운전석에서는 뭐 공간적인거나 이런 거는 일반 여타 SUV와 비슷하기는 해요. 근데 이게 시야가 좀 세단보다 조금 높아진 느낌이라 확 SUV 탄 느낌은 아니에요. 아무래도 A필러가 좀 눕혀 있다 보니까 네. 그 시야 각이 좀 조금 낮아 보이는 감이 있어요. 저희도 좀 필러 맞으러 갈 때 되지 않았어요? 아니에요? 네. 요 차를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. 진짜 요 앞뒤 공간 거리와 머리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. 생각보다 쿠페여도 머리 공간 괜찮지 않아요? 그리고 요 앞뒤 공간도 괜찮죠? 이 정도면 충분하죠. 그래서 요 카이엔 쿠페를 좀 패밀리카로 쓰거나 아니면은 또 나 혼자 운전을 쓸 때는요.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뒷자리 공간도 나 오랜만에 타는데 넓네? 언제 이렇게 넓어졌어요? 넓어. 네. 저 레인지로버 스포츠 수준인데요, 이 정도면? 좀 머리가 좀 위기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요거 패밀리카로 충분히 가능해요. 잘 만들었다. 하지만 저는 무조건 옵션 놓고 여기 선블라이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, 선블라이드 넣어야 돼. 선블라이드 없으면 또 차 취급 안 하잖아요, 또. 아시죠? 아, 여기는 이렇게 도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서 팝업 형식으로 돼 있고요. 아, 또 자기 차라고 또 색 엄청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 거 봐. 아, 귀그 심하게 하려고. 아, 근데 진짜 좀 지향하는 점이 좀 다르긴 하다, 확실히.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좀 고급진 느낌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. 카이엔 쿠페는 정말 스포티함이고. 네네. 아, 얘는 좀 차체가 높으니까 밟아줘야죠. 이거 밟으라고 있는 거잖아요. 이제 딱 타면은, 와. 근데 이 시트 느낌이 단단함이 느껴지거든. 저것도 안 푹신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얘를 너무 푹신하게 만들어놨다. 얘는 계속 그 우르릉 울리는 요 음은 없네요. 똑같은 3000cc인데. 조용해요. 네, 조용조용하고요. 아, 레인지오브랑 실내 디자인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아요. 이런 나는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. 반면에 아니면은 나는 아까 카이엔 쿠페 같이 좀 스포티한 디자인이 좋다.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. 이게 가장 좋은 게 네. 앞좌석 안마 시트가 있어요. 아, 마사지? 네. 아, 카이엔은 또 그걸 옵션으로 돈 주고 넣어야 되거든요. 얘는 이제 마사지 시트가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. 아, 요 화면이 진짜 크다, 얘는. 요거는 제 예전에도 보여서 아시겠지만 이것도 뒷좌석 비교를 해봐야겠죠? 그러니까 카이엔 쿠페가 여기서 좀 잘 만든 점 뭔지 알아요? 머리 위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, 카이엔 쿠페랑. 그러니까 카이엔 쿠페는 차체를 더 낮춰서 시트 포지션을 더 낮춰놓은 것 같거든요? 그리고 요 앞뒤 공간도 카이엔 쿠페가 좀 더 넓은 느낌? 아, 비슷하거나? 왜냐면요, 외관만 봤을 때 확실하게 얘가 더 안에가 훨씬 넓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푹신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레인지로버 쪽으로 오는 게 맞아요. 근데 나는 좀 단단하고 좀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카이엔 쿠페로 가는 게 맞고. 아, 고급지네. 그리고 일부러 비교되게 하려고 이거. 나 있는지 몰랐는데. 야, 몰랐어요? 네. 차에서 아무 일이 없죠. 저. 아무 짓도 안 해요? 뒤에서 블라인드 올릴 일이 없어요. 제가 좀 남자 힘을 키워야 돼. 다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. 다 좋은데. 아, 남자 힘을 좀 키워야 되는데. 타고 싶었어요. 아, 진짜 우리 지금 시원하네, 촬영하다 죽을 뻔했어요. 너무 더워서.
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좀 먼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 역시 얘가 푹신푹신하네요 차가. 근데 얘가 좀 다만 아쉬운 게 레인지로버랑 다르게 얘는 뒷바퀴 조향이 옵션이 빠졌잖아요. 원래 저도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샀는데 네.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. 예전에 스포츠카도 좀 타봤고 빨리 달리는 차도 타봤고 뭐 BMW M 시리즈 타보고 많이 타봤다. 어릴 때 그런 거 다 즐겨봤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종착 지점은 이런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레인지로버 이런 차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그런 걸 다 타보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걸로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. 그러면 좀 카이엔 쿠페 같은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좀 단단한 차들 있잖아요. 좀 스포티하고. 이게 좋은 게 네. 강지통 넘어갈 때 꿀렁꿀렁한 후친후친? 이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줄렁. 아, 요 느낌이 전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S클래스처럼 잔진동이 남는 승차감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넘을 때 잔진동 없이도 되게 편안하게 넘어줘요. 요즘 에어컨 소리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원래 진짜 조용해요. 이게 또 가솔린 모델이잖아요. P360 모델. 공인연비는 8km거든요. 아, 8km 나온다고요? 네. 공인연비 것 같은데. 그거는 호피님이 워낙 지려밟으니까. 저 나는 받는 스타일 아니야.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는데 그냥 앞에 레인지로버를 빼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스포츠를 타는구나. 좀 좋은 점이 이 시야감이 카이엔 쿠페보다 확실히 내가 SUV에 타고 있다는 승차감을 줘요. 시야가 되게 높아요. 그러니까 운전이 좀 많이 편한데요, 저는. 둥. 요철. 둥. 요철 넘을 때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는 이 느낌 굉장히 괜찮고요. 레인지로버는 이제 BMW 엔진을 썼잖아요. 8기통짜리. 네. 근데 요 3000cc는 아직도 그 인제니움 엔진을 썼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엔진에 대한 또 사람들의 불신이 있어요. 좀 이제 뭐 엔진 오일 감소 이슈도 좀 있고, 이게 좀 잘 고장난다면서요. 댓글을 보니까 그런 엔진에 대한 이슈 빼고는 많은 분들이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손을 들어주더라고요. 카이엔 쿠페보다는.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요 시인성 있잖아요. 네. 요 티맵 저절로 나오잖아요. 요게. 네. 요 시인성이랑 이 시야감 요거에 카이엔 쿠페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고개를요 살짝만 이렇게 해도 요게 다 보여버리니까. 얘는 좀 기본적으로 요 헤드업 스플레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요것도 큼지큼지막하게 되게 잘 보여요. 근데 요 카이엔 쿠페 같은 요걸 또 돈 주고 옵션 넣어야 돼요. 저 어제도 카이엔 쿠페 신형을 옵션을 넣어봤거든요. 확실히 가격이 올라와서 이제 제가 옵션 넣으니까 한 1억 7천 나오더라고요. 그 돈이면 또 레인지로버까지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격이거든요. 호피즈님이면 1억 7천 주고 그거 사야 안 사요? 아, 좀 그냥 보태서 레인지로버. 아, 3천 더 보태서 레인지로버? 네. 한 2억짜리 해가지고? 네. 그러니까 저도 그 가격대까지 가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. 오, 이게 여러분들 카이엔 쿠페보다 300kg가 더 무거운 거 아시죠? 300kg가 더 무거운데 제로백이 비슷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순간 스포티함은 카이엔 쿠페가 무조건 앞설 것 같긴 한데 결국 얘도 되게 성능 면에서는 카이엔 쿠페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. 하지만 제가 아까 카이엔 쿠페를 살짝 운전해본 결과 운전 성향이 너무 다르다. 저 일단 카이엔 쿠페 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벌써부터 이 레드의 강렬함이 느껴지나요 지금? 예뻐요. 벨트도 레드. 확실히 지향점이 달라요, 그죠? 확실히 타자마자 이 느낌 달라진 거 느껴지세요? 아까 레인지로버 스포츠 타다가 이게 약간 좀 더 좀 단단하면서 좀 네.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바닥을 읽잖아요. 요 스포츠 성향이 있는 차들은 좀 바닥을 읽어줘야지 좀 운전의 재미가 살아나거든요. 자,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. 넘었을 때 어때? 조금 이제 그 방지턱 넘을 때도 이 완전히 취향점이 좀 다르긴 하죠. 그 지향점이. 네네. 둘 다 얘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차체 자체 이 단단함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네, 한 번 더. 천천히 갈 때 좀 괜찮네 또. 괜찮네. 네, 천천히 갈 때는 또 부드럽게 넘어주네요. 이 차의 일단 뭐 가장 큰 장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거잖아요. 로고. 네, 로고와 이 키 아니겠어요? 아, 그렇죠. 사실 요 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이렇게 차를 모르시는 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아시죠? 알죠? 하지만 얘는 그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. 요 메이커와 키가 준다는 이런 이제 장점이 진짜 하나가 있고요. 중요한 점은 이제 요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이런 좁은 길을 돌고 있잖아요. 네. 얘는 이제 또 뒷바퀴 조향도 옵션으로 또 넣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뒷바퀴 조향이 들어 있는 차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. 계속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. 사실 이런 수영장이나 해변가를 이런 포르쉐를 끌고 가는 게 낫겠어요?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끌고 가는 게 낫겠어요? 그래도 요 차죠. 아, 그래요? 네. 포르쉐죠. 어머, 오빠 포르쉐 타? 어머. 아, 그러네. 오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타? 어때요? 뭔가 이 어감 느낌 어때요? 근데 이제 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희 또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건 보진 않잖아요.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. 와, 요 느낌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. 요 느낌. 배기도 약간 가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. 배기음이 좀 바뀌네요. 와, 근데 저라면은 진짜 가끔 타라 그러면 이거 탈 것 같아요. 사운드 네. 좋네요 이거.
한 번씩 내가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고 집에서 잔소리를 엄청 들었어. 스트레스 너무 쌓여. 이럴 땐 이 카이엔 쿠페 스포츠 모드 놓고 달려주면요. 오, 사운드가. 와, 근데 왜 갑자기 마세라티가 지나가냐? 오, 저 다시 마음 바뀌었어요. 역시 사람은 시승을 해봐야 돼요. 아, 일단은 우리가 카이엔을, 이번에 나온 신형 있잖아요. 그걸 갖고 왔어요. 좀 확실한 비유가 됐을 텐데, 그거는 구해지는 대로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, 오늘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았어요.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RRS,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좀 더 원한다는 걸 알았지만, 저는 오늘 시승을 해본 결과, 저는 디자인은 레인지로버 스포츠거든요. 근데 주행 성능은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. 호피지님은 어땠어요? 저는 왼쪽? 자기 차라고 또. 좀 객관적이지가 않대 이거. 아, 근데 둘 다 너무 좋은 차라서 둘 다 모두에게 드림카 아니에요? 맞아요. 사실은 이 드림카를 갖고 뭐가 더 좋다 얘기하는 것도 내가 너무 쑥스럽다. 저 이거 근데 전 이거 좀 땡기는데요. 이상 챗볼이었습니다.